안녕하세요, 원자랄입니다. 원피스 세계관에서 패기는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은 모두 아실 겁니다. 하지만 패기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도 있을 것이므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일단 패기는 레일리의 언급에 의하면 모든 인간의 내면에 잠재된 의지의 힘입니다. 기척, 기압, 위압 등 사람이라면 당연히 가지는 것과 차이가 없지만 대부분 인간은 패기를 깨닫지 못하거나 끌어내고자 해도 끌어내지 못하고 죽는다고 합니다. 패기는 습득이 어려워서 보통은 장기간 단련을 통해 끌어내며 패기는 극한 상태의 실전 속에서만 더욱 개화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패기는 의지만 충분하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구사할 수 있기에 육체가 쇠약해져도 패기의 숙련도는 떨어지지 않으며 설령 패기를 각성하지 못한 타인의 몸에 들어가도 패기를 쓸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예로 나미의 몸에 들어간 장기가 견문색 패기를 사용할 수 있었고 20년 동안 강제 노동으로 혹사를 당해 몸이 약해질 대로 약해진 효고로는 무장색의 숙련도 많은 루피보다 앞섰습니다. 견문색, 무장색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도 계실 텐데 지금 바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일단 패기는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견문색 패기입니다. 이 패기는 상대의 기척을 한층 더 강하게 느끼는 능력입니다. 시야에 들어오지 않는 적의 위치, 숫자, 기량을 볼 수 있으며 상대의 행동도 미리 알 수 있습니다. 냉정함을 잃으면 사용할 수 없을 수도 있고 제어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의 기척이 너무 강하게 느껴져 진정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애니에서는 견문색을 발동하면 사용자의 눈이 붉게 변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견문색 패기를 스카이피아에서는 인간이 살아있기만 해도 몸에서 나는 소리를 듣는 힘이라고 하여 멘트라라고 부릅니다. 견문색 패기는 단련하면 할수록 더 넓은 범위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 예로 애넬은 스카이피아 전체 범위를 들을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견문색 패기는 무장색 패기와 달리 타고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아이샤와 오토임의 모모노스케는 견문색 패기를 단련하지 않았지만 타고난 견문색 패기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극한 상황 속에서 갑자기 각성하기도 합니다. 거기에는 전쟁 중에 발현한 바로 코비입니다. 전쟁 중 사람들의 슬픈 목소리를 들은 코비는 아카이누에게 찾아가 전쟁을 멈추자고 했죠. 그리고 드레스로자에서 슈거를 쓰러뜨리기 위해 각성을 한 우솝도 있습니다. 일촉즉발 상황일 때 멀리 있는 슈거를 쓰러뜨리기 위해 저격에 집중을 하자 루피 로우 슈거의 기척이 모여 저격에 성공을 했죠. 그리고 견문색 패기는 감정의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목소리나 태도에서 드러나지 않는 사람이 가슴속에 감춘 슬픔이나 분노 등 그러한 감정을 민감하게 감지합니다. 가령 루피의 견문색은 본인의 자각은 없지만 생물의 감정을 알아채는 힘이 강합니다. 감수성이 너무 강하면 지나치게 공감하기도 합니다. 아이사와 오토임의 그리고 정상전쟁 당시의 코비가 그러했습니다. 아이사는 어렸을 때 마을에 무서운 일이 일어나면 꼭 울음을 터뜨렸고 코비는 정상전쟁에서 견문색을 각성했을 때 너무나 많은 슬픔을 느낀 탓에 고통스러워했죠. 그리고 눈으로 쫓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른 공격도 무의식적으로 피할 수 있습니다. 그 예로 레베카는 디블록 참가자를 모조리 정리한 폭풍 같은 하쿠바의 공격을 종이 한 장 차이로 간신히 피했습니다. 물론 공격을 사전에 예측해도 너무 빨라 몸이 따라가지 못하거나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라면 무용지물입니다. 그 예로 보아썬더 소니아는 처음에는 루피를 눈감고 여유롭게 상대하다가 기어 세컨드의 속도를 쫓아갈 수 없어서 속절없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견문색 패기는 더욱더 나아가 극한으로 단련하면 조금 앞선 미래를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이게 견문색 패기의 마지막 단계인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 앞선 미래를 볼 수 있는 자는 대표적으로 샬록 카타쿠리, 루피, 카이도가 있습니다. 그 외로 아직 밝혀지지 않은 게 있지만 미래 예언자 셜리의 능력도 견문색의 일종일까요? 다음 두 번째는 무장색 패기입니다. 이 패기는 보이지 않는 갑옷을 입는다는 이미지를 떠올려 사용합니다. 보다 단단한 갑옷은 당연히 공격력에도 전해집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신의 몸과 사물에 둘러 악마의 열매 능력자의 실체를 공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다, 해루석 에너지, 어둠어둠 열매의 인력처럼 악마의 열매 능력을 빼앗지는 못합니다. 예를 들어 가프나 레일리가 루피를 꼬집거나 딱밤을 먹인 것은 고무고무 열매의 능력을 봉인한 것이 아니라 루피의 실체를 잡은 것뿐입니다. 다른 예로 루피가 무장색 패기로 시저 클라운을 공격했을 때 손바닥이 하얗게 굳었습니다. 즉 자연계 능력자를 때릴 수는 있어도 능력을 못쓰게 막거나 원래대로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작중에서는 무장색으로 경화한 신체 부위나 무기는 색깔이 검게 변하며 이를 무장색 경화라고 부릅니다. 경화하면 단순한 대나무도 철제 지태를 부러뜨릴 수 있는 치명적인 흉기가 됩니다. 드라큘 미오크는 조로를 가르치면서 무장색 패기를 두르면 모든 검은 흑도가 될 수 있다면서 칼날의 이빠짐조차 자신의 수치로 여기라고 말했죠. 숙련자는 전신 경화도 가능하지만 경화를 해도 자신을 웃도는 무장색 패기에는 뚫립니다.
즉 자신의 무장색보다 상대방의 무장색이 더 강하면 공격이 먹힌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무장색을 실은 참격을 날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연기를 제외한 능력자들은 능력과 무장색을 병용할 수 있습니다. 루피의 기어 포스가 무장색을 이용해 공의 장력과 신축성을 자유자재로 다루는 기술입니다. 그리고 도플라밍고나 샬록 카타쿠리 같은 각성한 초인계 능력자들은 능력으로 변형시킨 주변의 사물들을 손대지 않고도 경화할 수 있습니다. 무장색 폐기를 사용해서 경화를 해도 악마의 열매 능력자들은 물에 닿으면 힘이 빠집니다. 그리고 무술의 보조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용조권이나 팔춤권에는 무장색이 없으면 쓸 수 없는 기술도 존재합니다. 그 다음 높은 수준에 도달하면 불필요한 무장색을 자신이 원하는 곳으로 흘려보내 보이지 않는 갑옷을 밖으로 더욱 크게 둘러서 닿지 않는 곳을 타격할 수 있습니다. 와노쿠니에선 이걸 유오라고 부릅니다. 한글 번역본으로는 유행이라고도 부릅니다. 그 예로 레일리가 폐기 시범을 보일 때 사용한 장풍의 원리와 정상전쟁 때 3대장이 흰수염의 능력을 막을 때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효고로가 루피에게 가르칠 때도 나왔었죠. 여기서 한층 더 성장하면 몸에 휘감은 류오를 적의 내부에 침투시켜 안쪽부터 파괴할 수 있습니다. 샤본디제도에서 레일리가 케이미에게 채워진 폭발 목걸이를 터뜨리지 않고 파괴할 수 있었던 이유가 내부 파괴 무장색을 주입해 목걸이 내부를 망가뜨렸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안쪽부터 파괴하는 무장색 폐기는 맷집이 강한 카이도에게도 통합니다. 그 예로 루피가 레드록을 사용했을 때와 조로가 카이도에게 회오리를 날려 베었을 때죠. 원작에서는 내부 파괴 무장색을 특정해 부르는 명칭이 나오지 않아 참 뭐라 부르기 애매해 내부 파괴 류오라고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폐왕색 폐기입니다. 상대를 위압하는 힘, 즉 사용자의 기백 그 자체입니다. 수백만 명 중 한 명이 선택받은 팩이죠. 다른 이의 위에 설 수 있는 왕의 자질이라고도 부릅니다. 크게 이름을 떨치는 인물은 이 자질을 지닌 경우가 많습니다. 폐왕색 팩이는 순수하게 가진 이가 내뿜는 기백이기 때문에 변문색, 무장색과 달리 수련으로 제어할 수는 있어도 폐왕색 팩이만을 강화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는 오직 자신의 심신이 강해지는 것으로만 그 위력이 커집니다. 폐왕색 폐기를 내뿜으면 싸워볼 가치조차 없을 만큼 약한 상대를 기절시킵니다. 숙련되면 군중 속에서 자신이 원하는 대상에게만 위압을 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주위에 있는 무관한 사람까지 위압하기 때문에 완전히 제어할 수 없다면 함부로 써선 안 된다고 하죠. 가령 루피가 정상전쟁에서 폐왕색을 내뿜었을 때 해군뿐만 아니라 흰수염 해적단에서도 버티지 못하고 기절하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폐왕색은 초급, 중급, 상급 순서로 발전합니다. 초급 단계에서는 자신의 힘을 자각하지 못하며 분노 등 감정의 고양을 통해 발동합니다. 중급에 이르면 정신력의 향상을 통해 폐왕색을 자신의 의지대로 제어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는 타이밍부터 위력, 그리고 영향이 미치는 범위마저 제어할 수 있습니다. 그 때문에 많은 인원을 상대하는 전투에서 절대적인 위력을 발휘합니다. 폐왕색은 견문색, 무장색과 달리 사용자의 몸이 성치 않아도 그 위력이 약해지지 않습니다. 이는 폐왕색의 폐기는 말 그대로 기백이기 때문이다. 만신창이가 되어 손 하나 까딱할 수 없어도 일단 폐왕색을 바라면 잔챙이들은 무조건 기절합니다. 루피는 해독할 방법이 없을 만큼 다양한 독에 중독된 상태에서도 무의식적으로 폐왕색을 썼습니다. 갖가지 신경독에 중독되어 죽는 순간만 기다리고 있었던 당시 루피의 상태를 생각하면 그때 늑대무리가 싸울 필요도 없을 만큼 약한 적이라고 보기 힘들지만 멀쩡한 루피였다면 일일이 상대할 가치가 없는 적에 불과하기에 모두 기절한 것입니다. 몸 상태에 따라서 사용 자체가 불가능할 수는 있지만 일단 발동만 한다면 피로나 부상이 누적된 상태에서도 잔챙이들을 제압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또 다른 예로 루피는 카이도의 뇌맹팔괴에 맞고 기절한 상태에서도 자신을 끌고 가려는 백수 해적단의 졸개들을 기절시켰습니다. 이 폐왕색 폐기는 어마어마한 사정거리도 특징입니다. 어인섬에서는 루피의 폐왕색이 광장 전역을 뒤덮었으며 정상전쟁에서는 까마득하게 멀리 떨어져 있던 처형대 위의 병사들에게까지 폐기가 닿았습니다. 따라서 폐왕색 사용자들에게는 머리수만 채운 이내 전술은 먹히지 않습니다. 어중간한 역량의 병력은 아무리 많아도 한 방에 다 쓸려나갈 뿐이죠. 그리고 상급 단계로 폐왕색을 무장색처럼 몸이나 무기에 휘감을 수 있습니다. 폐왕색을 휘감으면 외부로 흘러나오는 폐기가 검붉은 번개처럼 일렁이며 서로 부딪히면 하늘이 갈라질 정도의 엄청난 충격파가 발생합니다. 오니가시마에서 이미 무장색 수련을 마친 루피도 유유타만 낼 수 있었을 뿐 카이도를 상대로 혼자 싸우는 것은 무리였으나 폐왕색 각성 이후 단신으로 카이도를 마크하는 것이 가능해질 정도로 막강한 파워업을 이루었습니다. 즉 폐왕색을 휘감으면 파괴력이 강해지는 것으로 밝혀졌죠. 그리고 요즘 헷갈려 하시는 분들 계실텐데 로저와 흰수염이 보여준 것은 폐왕색 휘감은 플러스 류오입니다. 카이도우와 루피의 싸움에서 닿지 않았어라는 대사가 나왔었습니다. 즉 이 장면은 로저와 흰수염의 싸움을 연상케 했는데 처음에는 닿지 않았어가 폐왕색만의 영향인 줄 알았지만 나중에 작중에서는 폐왕색을 두르고 닿는 공격을 오다 선생님이 연출한 것으로 보아
루피와 카이도우의 닿지 않은 공격은 회왕색 패기와 류를 합쳐서 사용한 것을 명확하게 나타나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왜냐 디테일을 강조하는 오다 선생께서 독자들이 헷갈려하는 부분을 명확하게 짚어주기 위해서 그린 것으로 보입니다. 즉 다시 처음부터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견문색 패기의 초급 단계는 시야에 들어오지 않는 적의 위치, 숫자, 기량, 행동을 예측할 수 있고 중급 단계는 초급 단계에서 범위 증가입니다. 상급 단계는 조금 앞에 미래를 볼 수 있습니다. 무장색 패기의 초급 단계는 무장색 경화를 해 공격과 방어와 악마의 열매 능력자 공격 가능입니다. 중급 단계는 외부로부터 둘러 닿지 않는 공격을 할 수 있습니다. 즉 류죠. 상급 단계는 내부 파괴 류로 내부에서부터 파괴할 수 있는 무장색 패기입니다. 회왕색 패기의 초급 단계는 자신의 힘을 자각하지 못하며 분노 등 감정의 고향을 통해 발동하는 것입니다. 중급 단계는 정신력의 향상을 통해 폐왕색을 자신의 의지대로 범위와 위력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상급 단계는 극소수의 강자만 사용할 수 있는 폐왕색 휘감기입니다. 자, 이제 설명이 끝났습니다. 어떠셨나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원자랄이었습니다.